너무 뜨거운 가득 좀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이제 자를게요. 선어는 이렇게 검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드신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바로 한번 확인할까요? 이 안에 이게 검어타고서 이 안까지 상한 게 아니라서. 껌 부분이 아니죠? 이 뒤가 검은 부분인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요 집게 연결된 다리는 가끔가다 고객분들 중에 살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A급 대게도 이 부분은 살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대게 중에서 유일하게 살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티가 납니다. 보시면 이렇게 보면 살이 꽉 차 있진 않아요. 이 부분은 모든 대게와 마찬가지고요. 자, 옆에 다리 뜯어볼게요. 이러다가 살이 없으면 창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. 아, 요거는 A급 대게가 아니고 오늘 보여드리는 상품은 전부 다 선어 대게예요. 가격대가 2만원에서 3만원대로 아주 저렴한 대게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발생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나오는 날 저희 쪽에서 다 품절이 되고 있고요. 이 정도면 80%? 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 다리 닦고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끝을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일 자르기 편하려면, 양쪽 그냥, 뭐라 하지, 양쪽으로 가위로 잘라져갖고, 이렇게. 드시는 좋아. 내장 한번 볼까요? 자, 이 정도. 이게 선어대기인데 국산으로 치면은 국산 박달대기급입니다. 이게. 하지만 가격은 국산 박달대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. 내장도 다 드셔도 돼요. 선어라고 해서 내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어차피 동해 수입 현지에서 그날 나온 선어를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 드셔도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뭐 드시는 분들 있고 안 드신 분들인데 혹시나 안 드시면은 그냥 라면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. 드실 거면 식당 가면 대게살을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더라고요. 자, 드세요. 한번 더. 이게 선어 대게 다리살. 선어 대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좀 살이 있는 편이에요.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중간에 고객분들 중에
이게 알이냐고 물어본 사람인데, 고객분인데, 이건 알이 아니에요. 내장의 일부분입니다. 내장이 이런 녹색도 있고, 순두부같이 하얀 부분도 있고요. 보통 알고 있는 내장이 요건데, 요 내장 안에 이런 알처럼 생긴 것도 있고, 근데 이게 암개가 아니에요. 이건 숫개예요. 이런 순두부 같은 것도 있고, 일반적으로 안에 이 장이 있습니다. 여기다 밥을 다 볶아주셔도 돼요. 다 드셔도 되는 겁니다.